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두바이의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 놀라운 제목입니다. Flying Taxi in Dubai. 자, 두바이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실제 이야기냐? 뭐 사이파이 영화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실제에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데 올 7월부터 이제 될 거라고 하네요. In Dubai, taxis fly. 자, 두바이에서는 택시가 날아다닙니다. Really? Dubai's Road and Transportation Authority last month announced during a government summit that from July it will offer an aerial taxi service using drones that can bring passengers to their destinations minus traffic congestion. 되게 문장이 좀 길죠, 다서. 일단 주어를 보면요. 두바이의 도로교통당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한 그곳에서. 지난주에, 지난달에, I'm sorry,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부 그런 정상회담, 뭐 이런 그런 그 정상급 그런 정부 주재 회의를 통해서 이제 동안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 이하의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7월부터 자, 두바이에서는요,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네, 택시는 뭐, everywhere, they're everywhere, right? 대도시에 다 있겠죠. 그런데, aerial taxi. 공중에서 다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어떤 식이냐면은 뭐,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뭐, 제트기인가요? 뭔가 했을 때, 드론을 이용하는. 요즘에 정말 또 드론이 굉장히 대세죠. 자, 이 드론이라는 거는요, 이 승객들을 목표 지점까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이제 데려다 실어다 나를 수 있는 그런 드론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드론이 결과적으로 traffic congestion, 그러니까 traffic jam이 되겠죠. 교통 체증을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이너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사용한 그죠? 그러한 그 택시 서비스. 항공, 뭐 공중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the Ehang 184 personal flying vehicle is an egg-shaped craft with four legs sticking out, each with two small propeller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자, 요거는 인용된 표현이니까 이렇게 quotation marks를 붙였죠. 이 비행기 이름이 우리가 뭐 에어버스, 뭐 보잉, 뭐 747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의 이 그 비클의 이름은 이 탈 것의 이름은 이항 184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자 personal 날아다니는 차량이 되겠네요. 이 이름이요. 자 이것은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가 연합프레스에서 연합뉴스에서 이제 따르면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달걀 모양 쉐입의 이제 비행선이라는 거죠. 네 개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밖으로 스티킹 아웃 이렇게 삐져 나와 있고요. 그 각각의 두 개에는 작은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마치 우리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날아다니는 비행선 같은 거라는 거죠. Its manufacturer is the Chinese company Ehang, which also makes the Ghost line of hobby drones. 자, 이름이 좀 독특하다 싶었는데 중국의 회사네요. 그래서 이 이항 184의 제조업체는 중국 회사 이항인데요. 자, 이곳에서는요, 또 취미 드론의 그 고스트라인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취미 차원의 드론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그런 나르는 비행선을 지금 드론을 만든 것이죠. The driverless drone taxis can carry a single rider. As heavy as 100 kilograms, up to an altitude of 50 kilometers at a speed of over 160 kilometers per hour. 자,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왔죠? 일단은 특징은 driverless drone이기 때문에 무인 드론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운전자가 없는 이 드론 택시는요, 한 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한 명이, 난 뚱뚱한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kg 정도까지 나가는 사람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가능하고요. 최대 50km 상공에서, 그렇죠. 고도에서 나를 수가 있고요. 속도는 최대 이제 160km,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50km 상공에서 100km까지 정도의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있는 자, 무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A single battery charge can cover up to 30 minutes of flight time. 자, 이거 오랜 시간 타지도 않겠죠.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번에 배터리를 충전해서요. 자, 최대 그 비행 시간이 30분까지가 되겠죠. up to니까 최대가 되겠죠. 30분 정도까지 그 cover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까지 이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The smartphone app allows a user to simply enter the desired destination to access the drone. 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요, 이 사용자가 그냥 이 목적지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드론 게다 SS 하기 위해서는요. When in the air, the pilotless drone's location is monitored by a nearby command center. 자, 그러면 무인 조종이었잖아요. Driverless 혹은 pilotless. 이 드론을 갖다 누가 조종하냐라고 했을 때 공중에 있을 시에는 이 조종사가 없는 이 드론기의 위치는 근처에 있는 command center. 그런 거를 작동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통제 센터에서 이제 감시를 받고요. 모니터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 Hang said that in case of malfunction. 자, 만약에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오작동이 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고장 나거나 이런 malfunction의 경우에는요. The vehicle will automatically land at the nearest safe destination. 가장 가까운 안전한 위치에 목적지에 착륙을 자동 착륙. 그러니까 자동으로 뭔가 malfunction 있을 때는 억지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지대에 착륙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한번 두바이 가보시면 타보시고 싶으신가요? 네. 자, driverless라는 게 약간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우리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바로 써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회사 이항인데요. 우리가 제조업체, 제조사, 제조회사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manufacturer가 되겠습니다. is the Chinese company 이항. 이렇게 되겠죠. Number two, when in the air. 자, 이게 공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드론에 대해서 운전자가 없다는 게 driverless or pilotless. 아무래도 공중을 나는 그런 것은 pilot 이런 조종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요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n it is in the air가 되겠죠. 이렇게 공중에 이 드론기가 떠 있을 시절에는요. 이 파일럿이 없는 드론의 위치가 근처에 있는 통제 지휘센터에서 모니터를 받습니다. 라는 거였고요. A single battery. 자, battery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 항상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전자기기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충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죠. 바로 charge가 되겠네요. charge.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Dubai's Road and Transportation Authority까지가 주어졌죠. 도로교통국에서는 지난달에, I'm sorry, 발표했습니다. 동사가 됐죠? Last month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형식인 announced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